네, 5월 22일 아침에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향해서 이제 충고한 뒤에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욥의 반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욥기를 어떤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혹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어떤 영웅과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흠없는 주인공이라고 해도요, 그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인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 중심 메시지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또 역설적인 장면이 바로 이 주인공이자 무결점의 캐릭터인 욥이 받게 되는 고난,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공 옆에 있는 여러 조연들을 보면서 욥의 뭐 아내나 또새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인간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 없이 완벽한 이 인물인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미칠 듯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잔인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인과라는 것을 필두로 욥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인 엘리바스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 2절 말씀에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습니다. 위로한다고 와놓고 다시 더 재난을 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내담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이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이 상담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커졌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소한 이 내담자에게 이 상담자가 해주는 이 위로가 재난을 주는 위로, 그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위로를 가장한 정죄나 권면은 이 욥으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소리치게 만듭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말 욥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말들로 욥을 더 괴롭고 찌르게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욥은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또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그들에게 되려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 캐릭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기를 한 사탄입니다. 욥기 전체 말씀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1장과 2장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요. 욥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인간들을 통해서 사탄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이 지점을 간파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저러나 이 욥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과 또그 상황을 아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처지는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지상의 권세를 지배하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악함 때문에 억울함은 더 커져만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본문 7장부터 7절부터 16절까지 이 욥은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이 몸이 시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요, 악인의 손에 넘겨져서 마치 목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마치 사방에서 활을 쏘아서 내 창자가 쏟아지는 끔찍한 고통을 지금 그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욥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끝없는 터널처럼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헤어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 고통의 늪 한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이가 없고요, 오히려 위로를 한답시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 내 마음만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죠. 누구에게나 이 세상 어떤 사람들, 각 개개인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이 가장 힘들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통은요,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올바로 보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고백했던 나의 기도와 간구에 그야말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의 찌꺼기들을 모두 털어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고백하게 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또 이 땅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흘린 이 피눈물이, 정말 피와 같은 이 눈물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17절 이후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혹시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런 나의 외침이 하늘에 올바로 닿을 수 있도록 죄인인 내가 이 땅에 아무런 기댈 곳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손과 발은 못에 뚫린 채, 옆구리가 찔려 창자를 쏟으시면서까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셨고요,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상처가 나를 치유하고 또 이 절망 속에 희망을 보게 하며 결국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오늘 이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 이 땅은 절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더 큰 좌절과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그때에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